우와, 레이마르, 야, 반칙이네. 2열에서도 볼 수 있고, 3열. 3열에서도 한번 볼까? 와, 뭐 쿠션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 자, 이렇게 좋은 컨텐츠 있으면은, 모니터 없으면은, 꽝.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 햇살 좀 뜨겁네요.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토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이죠. 불금 뭐 토요일 저희는 아마 차들이 밀려 있었고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펠리세이드 페이스 리프트 그리고 심지어는 스타리아 하이리무진도 나와 있고 저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자주 비교해 달라고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면은 요즘은 예전 같으면 뭐 특정 연예인이나 VIP 분들이 타는 그런 차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하이리무진이 정말 일반화 됐습니다. 왜냐? 아, 본 차량 두 대도 역시 차량 가격 포함, 튜닝비 포함 6,400만 원. 자, 이 정도로면은 요즘 차량 금액에 하이리무진이 누구나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어제 손흥민 출전한 브라질전 있었죠. 축구 경기 잘 보셨습니까? 하지만 또 차 안에서 또 후기, 또 실시간은 물론 이렇게 영상, 축구 영상 볼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는 모니터가 몇 개 있죠, 신피디님?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또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진정한 하이리무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나요? 자, 오늘 영상 주제 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매일 한 대 두 대씩 나가고 있는데 또 현재 대기 중인 우리 고객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걸 약속드리고요. 본 차량도 한번 왜 6,400 얼마만큼 튜닝을 했길래 예, 풀옵션 차인데. 자, 본 차량 비춰보시죠. 아, 이렇게 바닥 쪽에, 아이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차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현재 이렇게 그 비닐 깔아놨는데, 비춰보시면 제작자. 사진은 첨부하겠습니다만, 아투원은 이렇게 제작자로서 차명이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표기가 된다는 사실. 자, 1열 쪽 한번 비춰보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스타벤고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아투원에서는 풀옵션 차량만 시급을 하죠. 네. 차량 금액은 5,920만 원 부가세 포함 베이스 금액이고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유튜브 딱 실행하면은 어제 이렇게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는 저랑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안다는 거 다음에도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영상을 왜 안 나와 나중에 네. 이렇게 영상 경기 내내 손흥민을 기다렸던 브라질 네이마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모니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도 아주 지루함이 없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1열에는 순정 새들브라운 시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쿠션 이렇게 목쿠션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쭉 튜닝 내역은 특별히 없습니다. 목쿠션 이외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직 깔리지 않았지만 취향 존중 라인 매트 종류가 상당히 많죠. 저 다 못 입어요. 그거 머리 나빠가지고. 아무튼 1열 쪽은 자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2열 쪽 바닥 쪽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다크 브라운, 그죠? 다크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승차도 한번 해봐야죠. 자, 1열이 뒤로 너무 많이 와있어요. 1열을 앞으로 조금 당겨주고 2열로 승차를 합니다. 사이드 밟고, 야, 유튜브 바닥 아무리 봐도 좋아요. 자, 이렇게 2열도 마찬가지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키 173, 몸무게는 필요 없죠. 네, 이렇게 앉았을 때 어우, 정말 뭐 쿠션이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아, 쿠션 좋다. 축구 경기 나오고 있네요. 경기 끝난 손흥민을 기다리는 모든 브라질 선수 다다다. 자,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그죠? 모니터가 있다는 거. 아트원 모니터 몇 인치입니까? 29인치 대형 모니터죠. 어마어마하죠. 업계에서는 가장 클걸요, 아마. 스타리아에도 몇 인치죠? 5인치. 25인치라고. 그리고 스타리아는 뭐 스마트 TV, 그 다음에 뭐 HD DMB. 자, 아트원 29인치 모니터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딱 열고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이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 불편한데?
빼서 아스푸에서 딱 꼽고 핸드폰과 딱 연결하면 끊기지 않고 요즘은 실시간 방송도 뭐 YTN 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매체들이 다 붙죠. 네, 유튜브 맞아요. 세상입니다. 근데 유튜브 세상에 모니터가 있고 없고 차이, 장거리 운전할 때 아이들은 어떨까요? 김PD님 훨씬 더 좋겠죠. 자, 커튼도 설명해야죠. 이렇게 블랙 하드의 원단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 정말 차단 효과 확실하죠.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좌우 열리는 커튼과 비교하면은 서운하죠. 자, 3열로도 한번 들어가 앉아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한 부분이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죠. 그리고 바닥에 우트 바닥만 깔려있고 3열. 와, 좋다. 3열에 이렇게 목쿠션이 있어야 돼. 목쿠션이. 이 목쿠션이. 물론 아이들 유아 시트, 뭐 이거 땡땡거려? 아무튼 재난 문자 오는 것 같은데 아이들 유아 시트 이렇게 꼽을 때는 아이소픽스가 있습니다. 독립 시트에. 그때는 목쿠션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인이 앉았을 때는 이 목쿠션 있고 없고 차이. 제가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막 장거리 갈 때 이 목쿠션이 없어갖고 허리 진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목쿠션 하나만 있으면 정말 편한데요. 예, 그리고 후석에도 커튼이 있고. 자, 둘, 그죠? 순정 9인승 시트. 그리고 후석에는 싱킹 시트가 남아있는데 싱킹 시트는 뭐 사용할 수도 있죠. 단거리 갈 때 6, 7, 7명, 8명, 9명까지 탈 수가 있지만 평소에는 정말 6명이 각각의 독립 시트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 갑시다. 어우, 손흥민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임범아 좀 듣고 있니? 우리 황인범도 정말 이제 볼 공급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야, 실내전 대전에서 6일 날인가 하는데 저도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카니발 지금 9인승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아, 1열, 2열, 3열까지 제가 키가 173인데 승차해봤고요.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GV80 3열 시트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 스타리아 9인승 라운지 시트한테는 한 수 아래. 예, 하지만 과연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선택할지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 뭐 풀옵션이고 튜닝비, 유튜바닥, 사이드 스텝, 커튼 다 포함해도 6,400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어때 비교할 만한 차가 있을까요? 자, 일단 후석에서도 이렇게 살짝 비추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아, 요즘 유튜브 한다고 이렇게 뭐 집사람이 옷도 사주는데 이거 신상입니다. 신상. 가격은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깔끔하게 입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사실은 오후에 또 그 운동이 있어가지고 바로 나가봐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쓸데없는 소리는 좀 접고요. 아, 본 차량 역시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그리고 튜닝 품목은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커튼. 정말 이 커튼 입구 없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한 여름에는. 그리고 또 기능적인 거 캠핑 등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짐 실고 내릴 때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이거 뭐 올리려면 힘들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 올리려면 다 힘들어요. 어쨌든 싱킹 시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여기에는 3D 매트 아마 품목이 없나? 이분도 혹시나 3D 매트 없으면은 이렇게 권장해서 3D 매트 깔려서 나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매일 한 대, 두 대 이렇게 출고되는데 아트원에서는 결코 뭐 7천, 8천, 9천만 원 이렇게 화려한 튜닝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 즉 사이드 스텝, 요트 바다, 허니콤 블라인드, 뭐 쿠션, 신차 패키지 다 포함해도 맞죠? 6,400? 네, 맞아요. 6,400 몇만 원 되던데. 예, 부가세 포함이고요.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고 또 이 정도의 차량을 가지고 장거리 갈 때 가족들 모두 타고 버스 전용도로까지 딱 타고 이렇게 손흥민 그다음에 황인범 나오는 축구 경기도 보면서 가면은 결코 가성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불금이죠. 6월 3일 아트원에서는 첫째 주 셋째 주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계약도 많고 현재 튜닝 그리고 하이루프 작업할 차량들이 많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도 고객님 품에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 알아봐 주시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